이게 진정한 농사로구나. 이제 이 까시바라문이 감복을 하고 이제 음식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농부입니다. 이 음식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개송을 노래하고 받은 음식을 나는 먹을 수 없다네. 바라문이여, 그것은 바르게 보는 자의 법도가 아니라네. 개송을 노래한 품삯을 깨달은 사람은 거절한다네. 바라문이여, 그런 행실이 법도에 알맞다네. 어떤 이제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나는 이 법문을 해주니까 밥 먹을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법문을 했으니까 시주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쉽지요. 또 시주를 하면서도 그 뭐 법문도 안 해주고 왜 그런데다 왜 시주를 해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수행자는 대가를 가지고 주고받는 존재가 아니다. 불교 수행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무소유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대바라고 하는, 아리아 대바라고 하는 용수보살의 제자인데, 그분이 쓴 백론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석사학위 논문으로 백론 연구를 했었어요. 거기 보니까 업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좋은 업을 지어서 좋은 결과를 받는 것이 선이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근데 대바가 그걸 비판하더라고요. 어떻게 비판하냐면은, 좋은 업을 지어가지고 좋은 대가를 받기 위해서 법을 짓는다는 것은 이 장사가 물건 사고 파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업을 이야기할 때, 불교에서 업보를 이야기할 때, 내가 업을 지었으면 그만큼 당연한 과보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원칙이죠. 가장 기본이죠. 근데 깊은,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불교의 업설은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생들의 세계에서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입장에서 보면, 나 아닌 것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 했으면 어서 나한테 와야 되겠다 이런 하나의 주고받는 상호관계 속에서 업보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일체가 연기하고 무아이고 공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우주 전체가 나와 한 몸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을 짓는다는 것이 내가 남한테 줘가지고 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일인 거예요. 내가 악업을 지으면 나를 망치고 내 세상을 망치는 것이죠. 누가 나한테, 내가 악업을 지었으니까 나한테 보상을 해준다, 누가 나한테 벌을 준다거나 나한테 상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상호관계 속에서 거래관계가 아니에요. 업보가 자인화교도 업설을 이야기하는데 자인화교는 개체를 인정합니다. 지바라고 하는 개별적 실체가 몸을 받아가지고 존재하는 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거나 다른 모든 개체적 존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인화교에서는 전부 다 각각 개인들이 해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깨왈라라고죠. 깨왈라라고 말하자면 독존, 혼자 이제 지바들이 지바 아닌 것과 독립돼가지고 홀로 존재하게 되는 경지를 그들은 이제 해탈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이론을 가지고 보면 내가 업을 지으면은 그 업의 결과가 어디서 나와야 되죠. 그 이제 악업을 지으면 악업의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걸 누가 그걸 해야 되겠어요? 내가 내 업을 내가 마음대로 결정한다면은 좋겠죠. 악업을 지어놓고도 좋은 건 내가 다 차지하면 되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인화교는 처음에는 무신론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업의 문제에 있어서 업을 짓고 그 결과를 주는 어떤 존재가 없으면 어떻게 그게 정당하게 심판하고 업을 줄 존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론으로 발전해가지고 후대에 가면은 신을 인정해버려요. 자인학교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상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말은 비슷하게 해도 그 근본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칸트 같은 사람도 왜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왜 신이 있냐? 신이 있어야 내가 어떤 선행을 했을 때 좋은 상을 주고 내가 악행을 했을 때 벌을 주는 심판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항상 이제 신의 존재는 뭐죠? 우리에게 도덕적 선악을 심판하는 심판자 역할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럼 불교에는 누가 그 일을 하죠? 염라대왕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염라대왕 이야기는 뒤에 나온 이야기고 사실은 없습니다. 뭐 없으면 어떻게 해서 인과가 그 보상을 누가 알아서 해줍니까? 그래서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그것이 이 업이 성숙할 때까지 유지시켜주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이론을 막 만들어냈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입장에서 업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 본다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우리 각자 각자가 우주의 중심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짓는 업의 결과가 하나도 틀림없이 세상에 그 결과를 드러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나와 나의 세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을 지어서 업을 받고 하는 모든 것 결국은 나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연기하는 법입니다. 이 속에 이제 연기법 속에 업설이 이게 업설과 연기설은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이런 깊은 뜻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이런 미묘한 여기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못 느끼면 이게 자이나 업설인지 또 브라만 업설인지 이게 애매모호해져 가지고 모두가 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냥 업설을 이해해 가지고 알아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살지요. 혹시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니까요. 우리가 업을 가지고 윤회를 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는 중생의 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 뭐 개도 되고 소도 되고 한다면 소가 많아지고 개가 많아지면 사람 수는 줄어들고 사람 수가 많아지면 개나 소 수는 줄어들고 그렇게 되겠죠. 같은 수가 돌아다닌다면 윤회한다면 그게 뭐 말 같은 소리예요 이게. 근데 그것이 말같이 들리는 거야 이제. 그래야 될 것 같고. 이런 걸 뭐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버리면 안 되죠.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할 때 바른 이해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경을 제가 항상 저는 이제 제 생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경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알겠습니까? 저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불경을 읽다 보니까 아 부처님은 이런 생각이었고 이런 깨달음을 얻었구나. 우리도 그 깨달음을 이해하고 살아가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같이 공부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개송을 노래하고 받은 음식을 나는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냥 얻어먹으러 갔다가 밥 준다고 하니까 내가 개송 설했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밥 안 얻어 여기 밥은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너에게 공덕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라문이여 그것은 바르게 보는 자의 법도가 아니라네. 그러니까 이런 연기의 진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한테 대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네. 연기법을 우리가 잘 이해한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 그 대가를 바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살림인데 다 지살림인데 거기다 대놓고 나눠놓고 이제 내가 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보상해주라 이런 이야기는 안 된다는 거죠. 참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개성을 노래한 품삯을 깨달은 사람들은 거절한다네. 바라문이여 그런 행실이 법도에 알맞다네. 다른 방법으로 번뇌가 소멸하고 악행이 멸진한 독존에 이른 위대한 선인을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공양하시오. 그것이 복을 구하는 밭이라고. 여기서 이제 복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복전이라는 말은 아주 일찍이 일찍부터 출연하는 말입니다.
복전은 무엇이냐? 대가를 바라고, 아, 그 양반이 나한테 뭐 해줬으니까, 이제 내가 해야지, 은혜를 갚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예, 그런 대가 없이, 바라는 것 없이 하는, 이거, 여기서 이제 무주상 보시라는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예, 무주상 보시가 아닌 걸 받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대도 뭔가를 우리에게 베풀고자 한다면, 베푸는 것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거나, 대가라고 해서 주지 말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아까시 바라도하자 바라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오따마 존자여. 훌륭합니다. 오따마 존자여. 마치 뒤집힌 것을 바로 세우는 것 같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같고,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 같고, 눈 있는 자들은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고따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항상 내가 진리라는 말을 써야 될지 다른 말하는 말을 써야 될지, 부처님께서는 이 다른 말을 우리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다른 말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따마 존자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과 비구 승가에 귀의합니다. 고따마 존자께서는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지금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그때 음식을 받고 왔으면 이 말이 안 나왔을 거예요. 뭐 좋은 말 들었고 또 내가 사문한테 뭐 좀 공덕을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을 텐데, 공덕을 이제 부처님께서 그런 공양을 거부하고, 무엇이 진정한 바른 길인가? 너도 당신도 앞으로 이제 남에게 보시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보시하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대가로 주는 음식을 안 받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런 이제 이걸 까시 바라문이 이제 마음에 새기고, 나는 이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앞으로 남에게 뭘 주더라도 절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주상 아무 생각 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면 됐지 농사를 짓냐 마냐, 너는 자격 있다 없다 이런 거 논하는 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 사회에 보면은 항상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요? 이런 거 따지다 일어나잖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 사람한테 뭐 밥 주자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 일을 안 했는데 주면 되냐 마냐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굉장히 많이 이 경 하나에서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좀 살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